언론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북한 소식 알아보는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군호입니다. 왕선택 여시제 정책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북한의 그 식량 그리고 의료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 겪고 있다. 이 사실을 유엔에 공식 보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는 회의가 열렸는데 예. 거기에서 북한이 그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고한 거는 유엔 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엔 프로그램 중에 SDG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예. 뭐냐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우리말로 하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예. 이 SDG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은 4년마다 17개 항목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북한은 유엔의 규정에 따라서 북한 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이 상황을 유엔에 공식 보고한 거 가지고 뭐 어떤 식량난 자체를 이거를 뭐 국제 무대에 호소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겁니까 그러면? 아 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 이걸 뭐 굳이 뭐 이례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보니까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예. 북한은 예. 이전에도 국제식량농업기구라든가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서 예. 식량 부족 상황을 알리고 비공식적으로 또 공식적으로도 식량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관련 보도에서 이례적이라고 표현된 거는 SDG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자발적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2015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SDG 프로그램이 예.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UN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거는 식량난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채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촌의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빈곤 종식이라든가 기아 종결 같은 인도주의적인 과제도 있는데 네.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불평등 감소라든가 미래 에너지라든가 평화 문제라든가 일자리 수준 높은 교육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지구촌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17가지 과제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식량 지원 문제를 요청하려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식량 농업기구나 예, 예. 세계 식량계 여기다가 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러면 통일부가 이제 이게 뭐 외부의 지원 호소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죠. 예. 북한 통일부 당국자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예, 예. 북한은 2017년부터 SDG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예. 또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학습도 했고,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난을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에 적합한 채널도 아니고 북한의 다른 행동도 보고 하면 이것은 식량 지원을 호소하는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그 북한 식량난 그 지난해 그 흉작 때문에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네, 그렇다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해 3중고, 경제적으로 3중고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경제 제재가 있고, 예. 두 번째로 코로나가 있고, 세 번째로 홍수 피해가 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는 식량 부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있었고, 최근에 또 북한에서 곡물 가격이 평시보다 40% 이상 네.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적도 있어서 예. 식량난에 대한 뭐 전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예.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그런 보도가 계속 있었는데 진짜로 사실로 확인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식량난이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보도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주 명망이 높으신 전문가 중에서 식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북한의 흐름 중에서 중요한 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에 노동당 전원회의 때 식량 공급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그러면서 전시 비축물자를 의미하는 2호 창고를 열어서 일반 주민들에게 군량미를 지금 특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량 부족 사태가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데 식량난이 있고 식량 위기가 있고 아사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좀 신중하게 봐야죠. 아 아사라는 말씀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산 쪽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제 원산 쪽에서 일부 주민이 아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량미를 특별 공급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아사했다라는 보도가 과연 사실인가? 이거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그 보도했던 내용 그 말씀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 제가 알기로도 이제 북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언론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언론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그 정보를 주는 정보원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미 연합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 달쯤 남았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비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의 통일신보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조선반도에 몰아오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아니면은 폭염보다 더한 전쟁 광기다. 4대 매국과 외세 의존병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이제 험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보도한 매체가 통일신보예요. 통일신보는 북한의 공식 매체는 건 맞지만 조선중앙통신과 같이 주요 매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험악하지만 과거 사례보다 더 강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과거보다 더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 보도, 그래서 지금의 북한의 상태는 미국과 대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최종 결론을 내렸을 때 대화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대결을 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올 것이거든요. 그때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봐야지 결정이 내린 상태에서 어떤 향후 북한의 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신호탄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신호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포괄적으로 다 가능한 그런. 어떻게 보면 모호한 포석을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북한에서요,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나요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판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이제 한반도가 분단됐고 또 이제 통일 문제 통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한도 그렇고 이제 북한도 그런데. 북한은 북한 정권이 이 분단 문제에 관련해서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내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남한의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도 그렇지만 이제 남한도 그래요. 통일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틀림없는데 이제 대화에서 성과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또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뭐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북한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내 행정체계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으로 간주해가지고 외교부에서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존재인 통일부 운영은
남한에서도 불가피하고 북한에서도 남북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부서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뭐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북한의 정통성을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왕선택 위원께서도 이제 이준석 위원의 그 폐지론 자체는 뭐 반대하시는 거네요? 반대라기보다는 예. 통일부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하신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이 외국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북한이 외국이라면 외교부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외국으로 처리하겠습니까? 예.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교역을 하잖아요.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예.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물지 않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산가족이 지금 아직도 등록된 이산가족만 해도 수십만 명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이산가족이 수백만 명이고 이 토지 문제라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외교부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통일 문제가 아니라 분단 관리 때문에라도 예. 통일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통일부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의 이름이 적절하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절대 부서가 있어야 된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여시제 정책위원이었습니다.